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마치며 끝기도를 바칠 때마다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며 기도합니다. 사부 성 베네딕토의 가르침대로 죽음을 날마다 눈앞에 환히 두라는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모든 이들, 특히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령의 날을 지냅니다. 오늘 수도 묘지를 찾아 우리 수도 선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 품으로 가신 부모님과 친지들, 수도 형제들, 공원 회원들, 은인들을 이 미사 중에 기억하면서 며칠 전 이태원에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원한 삶과 참된 생명을 약속하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오 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때 이르게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횟수로 세매지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하느님 마음에 들어 그분께 사랑받던 그는 죄인들과 살다가 자리가 옮겨졌다. 악이 그의 이성을 변질시키거나 거짓이 그의 영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들어올려진 것이다. 악의 마력은 좋은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솟구치는 욕망은 순수한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짧은 생애 동안 완성에 다다른 그는 오랜 세월을 채운 셈이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한가운데에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곧 은총과 자비가 주님께 선택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발 지름길로 나 인도하.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은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때 하늘나라는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마주 나간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갖고 있었으나 기름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도 담아 갖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다 마중 나가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일어나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다오 우리 등이 꺼져간다 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돼 그러면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테니 차라리 상인들한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열어주십시오 했지만 신랑은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말하거니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으시오.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청을 드립시다. 좋으신 주님, 위령의 날을 맞아 저희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선배 수도자 부모님들, 친지들, 은인들, 봉헌회원들 모두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며칠 전 세상을 떠나신 정안보르시오사의 둘째 형님 정베드로에게 주님을 배웁는 영광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육체적으로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저희 수도원의 주 보나벤뚜라수사 함가시아노 신부 코날퐁 소사에게 무한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 자녀들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인자로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의 잡던 주님의 종들이 이 특별한 제사로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한사대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모두 죽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 한 분께서 생명을 바치시어 저희가 모두 주님 곁에 길이 살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대도지에서 해너미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사랑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맡겨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부안 보스코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에피 살루타리부스 모니티 에티 비나 인스티투시오네 포르마티 아우데무 디체레 아텔로스테 피엔신첼리 상티피체툴로
영성체통 그레고리오 성가 278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어 일찍이 세례의 은총을 받은 그들이 영원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